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풀톤의 OCD 게르마늄 페달을 만나보겠습니다. OCD 게르마늄 페달은 일반 페달들과는 다르게 한 쌍의 정합 게르마늄 다이오드가 한 쌍의 MOSFET과 함께 사용되어 클리핑 임계값을 넓힐 뿐만 아니라 게르마늄 다이오드의 소프트니 특성을 가져와 튜브 같은 느낌을 주고 풍부한 배음을 출력해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게르마늄 다이오드의 사용으로 보다 부드러운 오버드라이브를 출력하며 보다 선명한 기타 톤을 만들어줍니다. 기존의 OCD보다 튜브 앰프 사운드를 더 표현하며 넓어진 다이나믹 레인지와 서스텐을 제공한다. 이 실제로 이 풀톤을 가장 대표하는 몇 가지 이펙터들이 있는데 가장 상징적인 이펙터는 아무래도 OCD죠. 그죠? 이 OCD인데 이 하얀색 디자인을 계속 봐오다가 그럼요. 이 OCD 게르마늄 실물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색깔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소에 이 OCD 사운드를 좋아했던 연주자가 됐든 아니면 나는 OCD는 관심이 없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성향이 다른 이펙터이기 때문에 이번 편을 참고를 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입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페달에서 출력되는 시그널 양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 양을 조절합니다. 톤, 기타 시그널의 톤을 조절합니다. HP, LP 스위치. HP로 셋업을 하게 되면 볼륨과 드라이브 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요. 로우 피크, LP로 셋업을 하게 되면 클린 부스팅이나 블랙페이스 또는 트위드 스타일 크랭크업 사운드를 만들어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요. 네. 좋습니다. HP부터 들어볼게요. 사운드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희가 이제 OCD 그 이제 복강 모델이 나왔을 때 늘 네. 했던 말이 OCD는 광폭한 놈이다. 약간 진짜 야생마 같다. 근데 그게 OCD 버전 1이 이제 명기가 된 이유기도 하고 그 이후 버전부터 너무 컨트롤하기가 어려우니까 막 정리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OCD 매니아들한테 약간 좀 외면 당하면서 그 버전 1이 이제 가격이 상승하고 뭐 인기가 이제 버전이 이제 계속 바뀌면서 그 뒤로는 이제 좀 잘 수요가 없는 네. 왜냐하면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OCD 버전 온 사운드를 듣고 저랑 친한 형 대학교 동기 형이 OCD를 따로 샀는데 왜 녹거랑 소리가 다른지 모르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버전이 한 몇몇 개 뒤였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OCD의 그런 광폭한 부분을 잘 조련한 듯한 그리고 아까 헤드룸이 넓다고 이제 상품 설명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알겠어요. 이 OCD의 매력을 잘 살리면서 사운드를 잘 표현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동일한 세팅에서 LP로 모드를 변경해 볼게요. 볼륨 좀 네. 가야겠죠. 오, 그러니까 이 세팅을 잘 잡았어요. 실제로 이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를 굉장히 잘 재현을 했고 설명에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굉장히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사운드가 느껴지는 페달입니다. HP에서 게인을 한번 높여볼게요. 네. 볼륨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사실 이게 관건이에요. 끝까지 그냥 꺾어요. 왜냐하면
OCD를 오리지널 OCD 이렇게 쓰신 분은 없겠지만 네. 이, 여기서부터 컨트롤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맞으면 여기서부터 네. 이미 컨트롤이 네.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풀로 한번 해볼게요. 네. 되는데 컨트롤이? 다음은 LP에서 갠을 많이 줄이고 볼륨을 제가 조절할게요. 네. 아, 소리 진짜 좋네요. 톤을 조금만 올려볼까요? 네. 계속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팬더처럼 이 굉장히 청명하고 클린한 앰프의 크랭크업 사운드와 그리고 마샬이라든지 이제 타 브랜드들 약간 이게 지글지글 끓는 듯한 이 뜨거운 사운드를 내주는 앰프의 크랭크업 사운드까지 다 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물론 최근에 나오는 이 OCD 같은 경우도 은총 씨 앞서서 설명해 주신 대로 끝까지 꺾어도 최근에는 다룰 수 있는 제가 예전에 꼬다리 기법 꼬다리를 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굉장히 큰 범용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맞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범용성을 보여준과 동시에 더 자연스럽고 더 따뜻한 사운드 맞아요. 이거는 성향으로 갈릴 수가 있겠다 싶어요. OCD 흰색이랑 OCD 게르마늄이랑 성향에 따라서 갈리는 거지 뭐 성능이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근데 요 친구가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은 있다라는 인상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사운드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잡아서 네. 예, 드라이브 적당한 드라이브에 네, 은총 씨의 연주를 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시디를 옛날에 왜 좋아했냐면 네. 이것 때문이에요. 그 OCD가 왜 이렇게 세팅이 됐을까? 예전에 그 톤 잡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때는 저도 잘 몰랐었던 때인 것 같고 네. OCD를 다루기까지 꽤 오래 걸렸는데 방금처럼
같은 세팅인데 완전 로우 게임부터 이제 리어 픽업에 보내고 나서 강하게 쳤을 때는 확실하게 시원한 크런치까지. 네. 그래서 OCD가 예전부터 나왔던 말이 뭐냐면 크런치 톤에 그냥 진수를 담아냈다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피킹 뉘앙스의 폭이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요 정도 줬을 때 내가 물론 여러분 험험이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네. 깁슨 레스폴에서는 좀 더 찐득한 느낌이 나요. 그러면 조금 게인을 더 깎아주셔요 느낌 나는데 험싱싱일 때 싱글로 갔을 때 이제 내가 피킹 뉘앙스를 아주 이제 아주 약하게 연주를 해서 막 이게 섬세한 연주라면 볼륨감은 가져가는데 그대로 가져가는데 되게 섬세하게 이제 뭔가 이렇게 걸린 듯 만 듯한 느낌 나고 근데 거기서 내가 점점 세기를 올리면 올릴수록 얘가 커지면서 되게 시원한 연주가 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헤드룸 확보가 되게 잘 돼 있는 페달이라서 그게 헤드룸 확보가 좀 잘 돼 있는 페달들이 게인이 조금 시원하게 걸렸을 때 잘못하면은 좀 일그러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많이 일그러져요. 근데 OCD가 예전에 그래 좋았었어서 저는 그 말을 많이 했어요. OCD가 초보자용 페달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좋다고 하니까 따라 샀는데 뭐 이게 뭐 시원하게 걸리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슨 음인지 잘 안 들린다라고 하는 이제 연주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OCD를 좀 잘 알고 쓰면 지금처럼 이런 톤을 쓸 수 있는데 지금 요 세대까지 오면서 더 정리가 잘 됐고 이 모르겠어요. 뭐 이 게르마늄 이 세팅이 뭐 어떤 식으로 제가 뭐 이공학적으로 뭐 제가 설명 못하겠지만 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훨씬 더 요즘 유저들이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현 PD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또 현재 생산되고 있는 OCD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취향 차이는 분명히 이제 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조금 걱정했었거든요. 네네. 막 좀 괴랄한 녀석이 나온 게 아닐까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 녀석한테 더 마음이 가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들려준 OCD 게르마늄에 대한 은총 씨 한주평은 아, 네.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형보다 나은 아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확실히 아운데도 형이 하는 만큼 다 하는 거에서 하나 더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CD가 야생마라면 OCD 게르마늄은 경주마다. 약간 은총씨 앞서서 말씀해 주신 거에 좀 그 힌트를 얻었는데 잘 조련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그 속도 자체는 이 야생마가 됐던 경주마가 됐던 이 출력은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이 기존에 있었던 OCD가 자유롭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막 뛰어다니던 야생마였다면 이 친구는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를 정말 잘 포착해서 원하는 길로 이끌어주는 경주마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풀톤의 이펙터를 가지고 찾아뵙겠어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